골프장이 썸을 타거나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요즘 골프 치는 남자애들을 되게 많이 찾아요. 남자친구로. 그게 왜 그러냐? 원래 18홀을 도는데 18홀은 구멍이 18개 구멍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제...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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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헐! 우리 무리상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너무 급했나 봐요. 공 찾는 척 하면서 저기 어색한 데 가서 이제 그 작은 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돼요? 서서 어슬렁어슬렁 하니까 캐디는 공 찾는 줄 알고 도와주려고 간 거예요. 도와주려고. 이렇게 가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캐디가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정TV의 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름달 오윤혜였습니다. 네, 추석 지났는데 자꾸 보름달이 떠올라서 소원을 빌고 싶다는. 빨리 우리 오정TV 10만이 됐으면 한다는. 난 5만만 돼도 감사한데. 저는 10만까지 바라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분들을 좀 모셔볼게요. 이 커플은 명박 커플이었는데 네. 여름에 왔다가 지금 겨울에 몇 개월 만에 찾아주신 너무 귀여운 동생들. 네, 명민준 씨 그리고 박유성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거의 6개월 만에. 시즌 커플이에요. 시즌에 한 번씩 그러니까요. 한 계절이 넘어갈 때마다. 뭔가 이슈를 만드시면 언제든지 불러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골프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두 분이 딱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그 나왔다가 그 개나소나 골프팀이 저희가 얘기하고 가셨잖아요.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힘입어가지고 구독자가 43명 정도로 깜짝이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43명? 43명이 원래 40명이었는데 3명이 늘었어요. 근데 고마워요. 아니 하긴 해? 왜냐면 하긴 해는 뭐예요? 활동하는 누나 무시해요. 이제 대기업 업로드, 됐다고. 아니 업로드 하는 거예요? 업로드 하죠. 하죠. 그래요? 여러분 무슨 뭐라고? 채널 이름 뭐라? 누나 대나무? 개나소나 되게 딱딱하고 굵은 거 좋아하시네. 개나소나? 이제 대나무 골프를 해. 저희가 그래도 조회수는 잘 나와요. 조회수는 한 100 정도 나오니까 개나소나 구독자 대비 한 2배 정도. 맞아. 그래서 신기한 게 그렇게 네. 구독 안 하고 와도 다 보고 가더라고요. 감사하죠. 아마 오정TV에서 와가지고 보고만 가는 거 같아요. 그게 이 사람들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안 하고 감사합니다. 보고만 가요. 자, 저희가 오늘 두 분을 왜 모셨냐 하면 요즘 윤혜 씨랑 저와는 좀 상관은 없지만 정말 개나소나 골프를 다 치고 있어요, 요즘. 진짜 인스타 보면 다 골프 사진밖에 안 올라와. 맞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왜들 그렇게 골프를 치는 걸까요? 예쁘잖아요. 뭘까? 필드가. 개소리하고 있어, 진짜. 큰일 나. 어이가 없네. 필드 나가면 예뻐요. 잔디밭 쫙 있고 안개가 이렇게 싹 끼잖아요. 자연 환경이? 자연 환경이 예쁘다. 우리가 그 도심에서 사니까 자연이랑 어우러질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한강 가. 한강이랑 느낌이 달라요. 느낌 달라요. 그거 느낌 달라요. 그리고 차가 다니잖아요. 너네 돈 많구나? 그거 왠지 되게 비쌀 것 같고 시즌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게 또 고정관념. 우리가 이걸 깨야 돼요. 네. 그래요? 네. 골프가 비싸다라는 거 이거 깨야 됩니다. 골프장 비싸. 가는 거 맞아요. 비싸. 올림픽 경기장 가서 치는 거 아니야? 저희 당산중학교에서. 당산중학교. 한번 나가면 아무리 못해도 30에서 40은 든다고 하던데. 그렇죠. 40, 50 정도. 40, 50만. 미쳤어. 너네 돈 많네. 나는 없어, 그 근데 돈이.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도대체 골프의 매력이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쫙 있거든요. 그래요? 부킹부터 시작해서 부킹을 한다고? 골프에서? 나이트도 아니고? 무슨 말이야? 예약을 한다? 필드 예약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예약을 이제 잡아놓고 이제 멤버를 구성하고 그 사람들 연습을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평상시에 뭐 취미 활동 같은 거 하면 그 당일날에 딱 하잖아요. 그렇죠. 골프는 뭔가 필드 나가기 전에 만나서 스크린 같은 데서 연습도 하고 각장 가서 연습하면서 친해져요. 유대감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 정답. 정확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시간도 많아야 될 것 같고 돈도 많아야 될 것 같고 둘은 남는 게 시간이고 저희가 그래서 돈이고 신용대출을 풀어가지고 지금, 골프 때문에 신용등급 8등급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근데 들어보니까 여행이랑 비슷하네. 우리가 해외여행 가기 전에 미리 숙소 예약하고 비행기 예약하고 막 어디 갈지 동선 짜고 맛집 어디 갈지 막 이러면서 설레는데 가기 전까지 그 과정 자체가 즐겁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여행 가서 먹고 자고 보고 거기도 먹는 거 많아요. 다 먹어요. 볼 것도 많고. 뭘 먹어? 뭘 먹어? 아니, 다 세졌네. 우리 나올 때보다. 보쌈도 있고요. 보쌈을 한다고? 누구래? 웃기네, 진짜. 보쌈을 먹는다고요, 가서.
아니, 가면 뭐 클럽하우스 같은 데서 못 가봤다. 이거 그렇게 잘 알아요. 누나 클럽 치고 있으니까. 클럽이라 그러니까 눈이 동그랗지. 그 클럽 아니에요. 여기 어디야? 그 클럽 아니에요. 네. 어. 클럽하우스라 이렇게 뭐라고 뭐 그늘집 같이. 그늘집. 그늘집 클럽 같은 느낌. 어. 네. 아 그럼 거기서 먹고. 술도 마시고. 다 술 마시죠. 술 마시는 게 좀 약간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냥 골프를 핑계로 가서 노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같이 하는 자연과. 자 그럼 두 분 각자 하나씩 골프 뭐가 제일 좋은지. 아, 너 솔직하게 해라. 네,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아 저는 진짜 그 짧은 저는, 치마 입고 막 이렇게 치는 여자들 보려고 가는 건가요? 아, 얘는 바지 입은 여자랑 또 안 쳐요. 아, 이놈의 아. 진짜. 아니 근데 왜 골프가 치마야?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입어봤어요? 입어야지. 세상 변하대요. 아 그래? 왜냐면 여기 거의 안 입은 것 같으니까 편하지. 아, 그래? 바지는 이거 입어야 되잖아요. 아, 살에 들러붙잖아요. 아, 근데 치마는 안 들러붙잖아요. 야 너 이거 논란 너 기사 나겠다. 너 그래요. 너 기사 날 것 같은데. 아, 논란 만들어야 돼. 아, 그래서 박윤성 씨는 그럼 짧은 치마 보러 가는 건가요? 아 무슨 소리야. 그렇게 저는 이제 드라이버 칠 때 제일 좋아요. 이제 드라이버 처음에. 치는 거 뭔지도 처음에 이렇게 딱 공을 제일 멀리 보낼 때가 있어요. 티 꽂고 제일 처음에 티를 빵 쳐가지고 멀리 보내는 드라이버가 제일 그 큰 거 그건가요? 맞아요. 묵직한 거? 묵직하고 길고 튼실하고 묵직해야지. 무거워요. 근데 네. 무거울수록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딱 칠 때 뭔가 내가 살아있어. 내가 남자다. 약간 이런 거 느껴져. 다른 데서 못 느끼고 거기서 느끼는 거. 그런 거 대리만족. 그런 거 빌려줘요? 골프채 같은 거? 빌려주기도 해요. 아, 아니면 빌려주기도 해요. 본인이 이제 뭐 사기도 공은? 하고. 공은 거기 거야? 공은 저희가 다 사죠. 다 사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 아니 공을 던졌는데 그거 못 찾으면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그래서 거예요. 여러 개 사잖아요. 공을 20개씩 사가지고 가는 거죠. 박은성 씨는 그럼 골프 치면서 남성성을 좀 대신해서 그렇죠. 느끼고 많이 포장됐고요. 자. 저는 이제 뭐 여자친구가 없을 때는 같이 나가면은 뭐 이렇게 잘 어우러지고 뭔가 그렇게 썸 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사교의 모임이 그렇죠 그런 거가 되게 좋죠. 약간 새로운 사람 만나서 거기서 짝지어서 같이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놀고 그러니까. 이후에 또 스크린 가서 또 치면서 또 놀고 또 만나고 이제 이게 골프라는 게 한 번 나가면 한 6시간의 같은 시간을 보내요. 아니 그러면 어떤 정분도 생기겠어. 그렇네. 그래서 불륜 많이 일어나. 그래서 카트에 이렇게 한 카트에 4명씩 타가지고 카트? 차. 그 안에서 차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걸 되잖아요. 카트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딱 붙어 앉아야 돼. 이제 앞에 한 명 앉고 뒤에 셋이 앉아야 되는데 이게 셋이 앉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2명이 앉으면 충분한데 3명이 앉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일어나요. 이렇게 싹 붙어서 코로나 많이 전염될 것 같은데 거기 위험하네 진짜. 아 그래서 이제 방역은 이제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해요. 마스크 쓰고 아 골프 칠 때도 먹을 땐 뺄 거 아니야. 먹을 땐 빼죠. 그럼 어디 식당 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그걸 어떻게 씹어 먹어요. 아 나 골프장 가서 밥까지 먹는 줄 몰랐네. 아 밥 많이 먹죠. 나 우리 남편 못 보네. 이것저것 먹는 데잖아. 6시간에 이제 딱 치고 그냥 끝나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총화를 또 지워요. 뭐? 총화. 총화? 이제 몇 타를 쳤고 이런 거를 이제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아 오늘 그거 좋더라 이러면 사진 품평에도 딱 하고 사진 진짜 많이 찍거든요. 아 진짜로? 사진을 계속 찍어! 인증하러 가는 거잖아. 사실 사진 찍으러 가는 거 실제로 잘 치고 싶어서 연습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자연 풍경이랑 뭐 골프 치고 이런 거 옷도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 찍으러 가는 거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인스타 보면 진짜 막 예쁘게 차려입고 가서 막 인형처럼 치는 여성분도 있는데 그 사진 다 누가 찍어줘요? 그 옆에 저희가. 저희가 찍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나와요. 나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아니 어쩐지 걔네 주변에는 남자는 없고 자기 독사진만 있어. 그렇죠. 엎드려서 찍어요. 다 이렇게 빗자들이 있구나. 밑에서 찍으라 그래가지고 잔디 누워. 길게 나온다고 뒤에 그림자 나온다고 빗기라고 해서 이렇게 찍고 막. 그럼 저는 이제 골프장에 이제 관련된 사연이 있잖아요. 사연을 듣고 왜냐면 좀 거기서 만남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거의 사실은 골프장이 뭐 썸을 타거나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최적의 장소. 진짜? 신체 밀접 그 접촉되지. 거기서 술도 마실 수 있고 오랜 시간 같이 있고 또 가는데 골프장 뭐 여기 서울 근처엔 없으니까 잘 없으니까 차 타면 1시간 반, 2시간이에요. 그 같이 차 타고 가고. 같이 차 타고 가고, 같이 차 타고 오고, 가서도 같이 가지, 술 먹지, 아침 먹지, 점심 먹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녁에도 먹지. 하루 종일 같이 있는다고. 부부도 저렇게 해. 그니까. 그래서 요즘 이게 같이 커플들끼리 혹은 부부끼리 이게 취미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명은 골프를 너무 열심히 치는데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놔두는 거죠. 한 명은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 실체를 알게 되면서 실체. 남녀 사이의 갈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분이 남긴 글입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조언 부탁드려요. 신랑하고는 사이가 너무 좋은 편입니다. 서로 속이는 것도 없고 비밀도 없고요. 50대 초반입니다. 다 이렇게 착각을 하죠.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남편이 한 달에 한번 골프 모임을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친구 하나가 무슨 여자랑 골프를 쳤는데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면서 그쪽 여자가 친구를 데리고 온다면 언제 같이 운동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가 오는 거죠, 이 모임에. 남편은 여자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친구들끼리 가는 모임이고 저한테 미리 말하고 가는 거니까 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여자들과 운동을 가는 걸 허락받고 가는 건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고 며칠째 냉전 중입니다. 라고 이게 어제 새벽 1시 20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사연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로 다투는 부부들이 많죠? 정말 많더라고요. 많죠. 실제로 가서 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유부남이야. 네. 누가 두 분은 총각이 누가 봐도 유부남이고. 아니, 근데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우리 그 2천만 골프인들이 다 안티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진정성 있게 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진짜 이런 분들 중에서 나가서 여성분들 뭐 눈에 안 들어와요. 아니 그러니까 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봐봐. 내 얘기 들어봐. 네. 그런 사람이 난 99%라고 생각해요. 진정성 있게 골프 치는 사람. 우리는 1%를 얘기하는 거예요. 1%. 누가 봐도 다 형님 결혼한 거 다 알아. 근데 이 형님은 여자가 없으면 골프를 안 친다든지 아니면 새로 만난 여자들에게 뭐 이렇게 좀 골프 알려주고. 자세를 좀 알려준다든지 심지어 머리도 올려준대. 여자 머리 올려주는 거를. 머리를 어떻게 올려줘? 그 탁상안에서 연습만 하다가 필드 나갈 때 머리를 올려준다는 표현을 쓰거든. 저희가 머리 고무줄 들고 가가지고 머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과하게 친절을 베푼다든지 뭐 밥 먹거나 술 먹을 때도 꼭 옆에 앉아서 막 이렇게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많이는 못 봤고 1% 우리 얘기하는 거 있어요. 있죠. 있긴 있죠. 아 근데 사실 그런 분들 때문에 자리가 되게 풍성해져요. 왜? 어떻게? 왜냐면 이제 그 정말 공만 치려고 나가면 네. 여성분들이 좀 남성분들보다 잘 운동신경이 떨어지니까 못 쳐요. 그러면 우리는 한 두 번, 세 번 쳐서 가는데 여자분들 계속 뒤에서 치고 온다면 그러니까. 그게 떨어져요. 그래서 되게 짜증난다고. 아니 그래. 떨어지면 되잖아. 근데 기다려야 되는 아, 그럼 이제 같은 팀이니까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이렇게 치고 또 옆에 이제 가요. 옆에 가서 자, 아 이게 지금 우리가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돼. 뒤에서 지금 쫓아와요. 캐디가 아 지금 빨리 가야 돼. 뒤에서 쫓아온단 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게 시간제로 계산하는 거예요? 가요. 다음 팀들이 또 계속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팀이 못 치면 뒤에 민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 안 치면 이제 가가지고 아 이렇게 치면 된다.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알려줘요? 자세가 좀 드라이버 보여주는 거죠. 네. 아 그냥 보여만 주는 거 아니면 뒤에서 보여주고. 백허그 이런 거 합니까? 백허그 그런 건 아니죠? 과한 상상력.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아까 그 불륜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런 마음이 없다가도 네.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붙어있는데 사람이 뭐 모든 사람이 다 매력이 있잖아요. 네. 그럼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으면 없던 정문도 생기지. 그치. 거기다가 같이 하면은 치면은 응원도 해줘야 되잖아. 아 나이스샷, 뭐 잘했어, 뭐 못했어, 뭐 이러고 이렇게. 오빠 드라이버, 와, 오빠 드라이버 멀리 간다. 우리 거기 가서도 귀 완전 죽일 거 아니야. 난 골프채로 때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서로 으쌰으쌰 해주고 네. 또 매너도 또 골프는 또 매너의 스포츠니까 매너도 지키고. 매너? 뭐 이런 매너 예를 들면 뭐. 칠 때 옆에서 다 말하고 이런 걸 안 왜냐면 이게 딱 집중하고 쳐야 되니까 그런 거 집중하게 옆에서 야 치는데 조용히 좀 해줘라.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가 젠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그러, 일단 더 들어보자. 차 타고 같이 가고 또 차 타고 같이 오고 또 와가지고 또 같이 술 먹고 또 저녁 되니까 술 먹고 또 고기 먹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냥 친구들이랑도 이제 여성분들이랑 같이 나가다가 웬만하면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게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사진 찍어달라는 게 저희처럼 이제 골프를 약간 반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짜증나죠. 아, 인진 계속 남겨달라니까. 그래 찍사도 아니고 내가 내 돈 내고 40만 원, 50만 원 내고 가가지고 약간 그래서 여성분들이랑 웬만하면 안 가려 그러는 게 사진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가면은 살짝 그런 싸우게 되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골프를 즐기고 골프를 좋아하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여자를 거기다 안 낀대. 안 껴요? 안 껴요? 왜냐면 이거 너무 실력 맞아, 차이도 맞아. 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피곤한 일들이 많으니까 맞아. 근데 보면은 꼭 여자를 껴서 같이 가는 분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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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약간 어떤 다른 목적 으로 봐도 될까요? 아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골프를 막 20년, 30년 치는 네.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내가 혼자 치니까 심심한 거야.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게 이제 행복이에요. 아 누군가에 지도해주면서? 근데 그걸 와이프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와이프는 안 간대. 네. 과연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 너무 포장해. 내가 절대 오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니야.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아니면 너무 쉴드 쳐주나. 골프가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근데 몇십 년 해도 안 되는 게 골프라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가서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 자기 부인한테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매일매일. 아, 그거는 집에서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너 그거 그 골프장 소개팅 앱이나 빨리 얘기해.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게 보면은 이 골프라는 스포츠가 아까 이야기하듯이 한 차에 타서 가야 되고 그걸 잡으려면 몇십만 원을 내야 되니까 이 멤버를 꾸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라서 그런데 안 친해고 그냥 따라만 가는 것도 안 되는 겁니까? 원래는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아예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요. 한번 가보고 싶지. 궁금하지. 5시간,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지루하죠. 나이스 샷! 이런 거 해줘. 그거를 6시간 할 수 있냐고. 아니 따라가면 돈은 내야 돼요. 아 돈은? 안 쳐도. 아. 그러니까 50만 원 내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지. 아, 그래서 어디서 만나요? 멤버를 어떻게 꾸려요? 아, 뭐 요즘에, 지인들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에 또 그런 게 많아요. 뭐 네이버 밴드 같은 데 들어가면 20대, 30대 골프 모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네. 나이 제야 뭐 유부남이냐 아니면 아니냐 그런 뭐 이런 걸 다 밝히고 들어가서 그리고 바로 또 필드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사전에 모임을 갔습니다. 스크린 같은 거 한 번씩 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실력도 이제 비등비등한지 알면서 그렇게 해서 멤버를 이제 구성하는 거죠. 대충 간을 보는구나. 그러면 네. 만약에 두 분 같은 경우에 30대니까 그리고 미혼이시고 그 30대 미혼 밴드에 들어가서 대충 멤버를 보통 한 번에 나갈 때 4명씩 나가나요? 8명씩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4명 찢어지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팀은 4명. 그러면 갔는데 만약에 아 쟤는 약간 이 모임에 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멤버에 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유가 뭐예요? 못 쳐서 아니면은 뭔가 자격 미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따라 다르죠. 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8명 이제 딱 그 치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친구가 조금 다른 7명이랑 성향이 좀 너무 다른 거예요. 아, 너무 오빠 하고 막 여기다가 막 여자구나? 예. 네. 아 여자. 여자네. 그래서 단톡방을 아예 새로 파서 아 거기서 또 약간 따로 이렇게 또 따돌리는 네. 분위기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네. 전체적으로 다 흐려져요. 흐리게 하는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이 오빠한테 이거 가르쳐 달라고 하고 전 퍼팅이 안 돼요. 그리고 뒤에서 계속 팀이 따라오는데 계속 하려고 해요. 아 그럼 좀 계속 쳐요. 근데 엄청 예뻐도 진상이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엄청 예쁘면은 살짝 뭔가 치마가 예외가 완전 짧은데 너무 예뻐. 네, 누나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 업고 다니지. 들어 누워서 사진 찍어주고 더 안 찍고 사진만 찍을 거야. 와 새로운 문화네요. 그럼 지금 그렇죠. 나이대별로 2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하네요? 아까 우리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네. 우리 골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여행처럼 계획해서 갔다 와서부터 사진도 보고 이게 약간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심지어 네. 요즘에 1박 2일로 간단 말이에요. 잠도 자? 그래 잠도 자. 왜 1박을 하고 오다.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서울 사는데 뭐 부산에 있는 골프장에 약속이 잡혔어. 그러면 거기 가려면 하루에 갔다 오면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래 18홀을 도는데 아, 1박 2일 가면 36홀을 돌아요. 그래서 간 날에 한번 치고 18홀은 구멍이 18개 구멍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공은? 구멍 조심해 주시고 아니 여기가 대기업 되더니 누나가 기계적으로 색드립을 쳤네. 아니야 이거 색드립이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 홀 아 홀이 우리나라 조심하세요 반장씨. 홀이 우리나라 말로 구멍이잖아. 공을 18개를 맞추는 게 18홀? 맞아요 진짜 많이 한 번에 넣으면 홀인원.
오, 그게 오.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까이 번에 넣으면 잘하는 거. 타이거 우드도 못했어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럼 대박이구나. 아, 체력 소모가 어쨌든 되게 크겠네요. 지치잖아요. 아, 그래서 1박 2일로 가면. 1박 2일 가면 이제 가서 18홀 쳐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호텔 같은 데 다 돼 있어요. 콘도가. 어, 연계돼 있는. 네, 그럼 아. 또 거기 자고 밥 먹고 아침 아. 먹고 또 다음날에 또 쳐요. 아. 1박 2일을 같이 공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 커플 진짜 많이 생기겠네요. 그럼요. 생기지 아니, 말라고 해도 공치러 일단은 봐봐요 이게 비싸잖아요 네. 여성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루 종일 보내야 되는데 사전 체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간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서로 마음이 여행 다 미혼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다 네. 이러면 일단은 마음에 드니까 같이 가는 그렇구나. 거지 마음이 아예 안 드는데 어떻게 그럼 플러스 거기다가 골프를 좀 친다라는 건 약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요즘 골프 치는 남자애들을 되게 많이 찾아요 남자친구로 그게 왜 그러냐?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일단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골프를 칠 수가 있어요. 네.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문화생활. 어쨌든 이 남자가 이렇게 공을 치면서 어쨌든 스포츠를 한다는 그런 교양, 문화생활 네. 이런 거를 일단은 또 충족을 시키고 네.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여건.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치는 거니까 아, 이 남자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치는 거겠다라는 조건이 선결 조건이 일단 세 개가 되고 플러스 차. 차 없으면은 골프 못 쳐요. 아, 그래. 차가 이만한데 그 차 있어야 돼. 근데 그럼 8명 중에 차는 그럼 가장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애 차를 타고 갑니까? 아, 각자 아니, 타고 갈 때도 각자 타고 가죠. 각자. 둘둘 뭐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갈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아, 쟤는 차가 이거네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무조건 보죠. 무조건.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골프 웨어가 엄청 비싸요. 그래, 아, 진짜 예쁘지도 않아요. 하나도 안 예뻐. 요즘 근데 예쁜 게 많아. 진짜 예쁘고 이게 딱 보면 브랜드들이 딱 있어요. 있죠, 이렇게 있죠.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서 제일 높은 것부터 하이. 아놀드 바니시 이런 거? 못 들어왔어요. 쌍방울 누나 BYC 쌍방울 이런 건 없어. 아놀드 바니시 진짜 오랜만에 들었다. 우산 있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그치? 어쨌든 여성분들이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골프 치는 남자 이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 조건들이 미리 어느 정도는 깔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골프 치는 남자를 되게 많이 보죠. 근데 그거는 반대로 남자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여성분들은 뭐 차가 없어도 같이 뭐 이렇게 타고 가가지고 칠 수도 있고 남성분들은 누가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네. 돈이고 시간이고 뭐 다 해결을 해야 되지만 여성분들은 만약에 진짜 외모나 그런 게 막 이쁘장하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 데려가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 다 내주고 돈도? 돈은 그건 모르죠. 아, 근데 모르고. 그건 케바케인데 어쨌든 간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조금 다른, 약간은 다른 컨디션이죠. 그리고 또 플러스 둘이 만약에 이렇게 나가 잘 됐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연인으로 발전해서 아, 취미를 같이 할 수 있구나. 취미를 같이 공유할 수 그렇지. 있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좋아해요? 골프 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본인이 배우고 시작했어요. 아, 여자. 그래서 더 싫죠, 지금. 아, 진짜. 골프를 이제 그만두려고. 제가 이제 골프 그만두려고. 테니스 아 테니스 요즘 누나 정확하네 확실히 흐름을 잘 따라가네 아, 그래. 이제 골프는 약간 시들해지려고 하고 정말 좀 이렇게 멋있고 예쁜 여자들은 다 테니스 쪽에 아, 이미 그래요? 가 있거든요 아니, 골프가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비싸요 이게 많이 치다 보니까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두 배 막 이렇게 올렸어요. 원래 한 15만 원이다가 30만 원 막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한번 가면 한 번 너무 가면. 비싸다. 거기다 밥 먹으면은 뭐 따로고 차값 기름값 따로고 또 캐디한테는 또 따로 줘 캐디비 또 따로 줘야 되고 그러니까. 카트 타는 거 카트비 또 따로 줘야 되고 캐디비는 따로 이제 끝나고 정산을 해요. 그것도 현금으로 줘야 돼요. 캐디님 얼마 그런 거는 대부분 나도 캐디나 남자 여자 캐디가 돈을 그렇게 많이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요. 한번 돌면 한 12만 원 13만 원 하루에? 네, 아니요 아니요 한 번에 한 번 한 구멍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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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구멍 왜 이렇게 찾아? 아니 한 다섯 다섯 시간 정도 그러니까 아, 한 팀을 한 번 돌면 빡세게 돌면은 세 번 도는 분들도 계시고 아, 새벽부터 하루에 한 3, 40 버는 거죠. 진짜 근데 너무 피곤하지 아침 새벽 4시 주로 두 타임 도시죠 주로. 와 그래서 이제 좀 골프에서 테니스로 옮겨. 아 저 이제 골프 좀 아 졸업했어요. 아 그래요. 저 졸업했어요. 잘 치는 편이 어때요? 박유선 씨는 잘 쳐요. 아 여기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진짜 뭐 유튜브 채널도 그렇지만 아유. 진짜 진정성 있게 치는 편이거든요. 진짜로. 아, 너무 재밌어. 아,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 간접적으로 뭐 저희가 워낙 많이 쳤으니까 본 거지. 저희는 진짜 남자랑만 쳐요. 진짜로. 왜냐면 진짜.
여성분이랑도 저희도 강조한다. 아니 가봤죠 여성분들이랑도. 아니 가봤어요. 여러분 가봤는데 백민지 씨 어떤 적이 있는지 알아요? 네. 여기 여성분이 공치잖아요. 네. 공이 위험해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너무 땅땅하잖아. 근데 앞에 원래 공칠 땐 사람이 없어져야 돼. 어. 뒤에서 공쳐요 이러면서 쑥 비켜줘야 돼. 그걸 자기 공 찾느라고 못 들은 거야. 맞아, 공이 맞아. 날라와서 허벅지에 맞았어. 치마 입었는데. 명민준 씨 허벅지? 아니 제 친구. 여기 멍이 들었어. 그럼 미안하잖아요. 어. 분위기가 되게 싸해져요. 왜냐면 몇 시간 동안 이제 계속 그렇게 가야 되니까. 아니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성분들이랑 웬만하면 안 치려고 그래요. 진짜 놀러 명랑 골프가 있고 전투 골프가 있거든요. 네. 근데 명랑 골프 가면은 이제 놀러, 아, 놀러 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는 주로 전투 골프 치니까 웬만하면은. 두 분이 골프를 이제 계속 꾸준하게 쳐 오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골프 실력이 엄청 향상이 됐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 바로 흑부목입니다. 네. 아, 이렇게 가는구나. 슝슝슝. 아~ 네. 저희가 미리 또 보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효능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게 진짜 광고가 아니라 정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네. 우리 유성 씨가 네. 드셔보신 소감들. 우리가 힘 있고 밤에 사람 나눌 때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네. 이게 골프 칠 때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공부할 때도 그렇게 안 일어나더니 한 번도. 네, 근데 이거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밥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좀 이게 속에서 냄새 같은 게 좀 올라와요. 아무리 양치해도. 네, 네, 네. 근데 이거 먹고 나가잖아요. 네. 그런 냄새가 일단 없어서 좀 좋았어요. 아, 속이 좀 편안해져. 네, 편안해져.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먹고 나가니까 이제 밥을 먹거나 이런 커피 먹으면 속이 막 쓰리잖아요. 그치. 편안해요. 이거 먹고 나갔을 때 약간 드라이버 칠 때 자신감이 좀. 자신감. 힘이. 힘이 좀 딱. 가는 게 느껴져요. 공이 150 가는 게 200 정도. 오정TV를 시청하는 골프 또 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그치. 거 아니에요. 드라이버 바꿔봐도 뭐 달라진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흑보목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도 오정...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양도 진짜 많아요. 네. 저희 어머님은 이거 한 박스 다 드시고 혼자 주문하신 거예요. 오, 너무 좋다고. 왜냐면 보약 먹으려면 솔직히 2, 30만 원 드는데 그것보다 가격도 저렴한데 이게 눈 뜰 때 너무 피곤함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하루에 두 포 정도 챙겨 드신 저희 어머님도 네. 알아서 자진 구매를 하실 정도로 네. 너무 몸에 좋은 보양식입니다, 여러분. 네. 흑보목.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골프장에 가서 이제 골프 열심히 치고 나서 네. 클럽하우스는 중간에 가는 거죠? 네. 거기 이제 밥 먹고 술 먹으러. 우리도 그러면 뭘 먹고 가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뭐 먹어요? 오정의 클럽하우스 바로 빵준서입니다. 이게 뭐예요? 첫세트. 제가 명장 세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박중성님의 빵준서라는 브랜드인데요. 100% 국내산 찹쌀로 만든 떡이고요. 그리고 안에 팥 앙금이 아주 고소하고 그리고 적당히 달달해. 남자들은 또 너무 단 거 싫어하잖아요. 네. 안에 견과류도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네, 휴지 조금만 주세요. 아름씨. 무엇보다 맛밤이 통째로 들어가 있어서 네. 씹는 맛 그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그런 찹쌀떡입니다. 야, 진짜 저희 맛있다. 지금 할인 행사 하고 있거든요. 세 박스 주문하시면은 45% 할인해서 네. 28,400원이에요. 한 박스만 주문해도 무료 배송이고 냉동실에 딱 넣어놨다가 먹고 싶을 때 딱 꺼내서 먹으면 바로 네. 든든하고 또 속에 신물 나오는 이런 분들 진짜 우리가 찹쌀죽으로 이렇게 속을 달래주지 달래줘야 돼 찹쌀떡으로 여러분들의 속을 네.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죠?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네. 저 진짜 떡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안에 봐봐요. 그럴 것 같아. 떡 좋아할 것 같아. 떡. 관상이 너 떡 좋아하는 상이야. 이 견과류도 버터에 볶아가지고 진짜 고소하거든요. 아니 견과류가 진짜 엄청 알차게 들어요. 네. 자 여러분 빵준서 알겠어요.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18홀 돌다가 중간에 체력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부담 없이 또 작은 스틱으로 된 홍산 제품을 홍산 가지고 제품? 주머니에다 이렇게 골프 예쁜 골프 의류 안에다 네. 쏙 넣었다가 네. 나이스 샷 하나씩 이렇게 건네면 실제로 주는 경우 있어요. 진짜로 나가서 이렇게 하나씩 하잖아요. 그게 어필이 돼요. 상대방들한테 그때 바로 파워 NK3 정말 파우치 형태로 너무 주머니에 들어가기 쉽게 간편하게 되어 있고요. 용량은 또 15mm 홍삼 6년근 홍삼에 15가지 이상의 너무
너무나 좋은 재료들이 들어가 계피, 있습니다. 계피, 아카시아 꿀, 치명단, 황칠 다 넣었으니까요, 여러분. 몸보신 제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송 메시지에 오정TV 남겨주시면요. 10포 들어있는 한 박스가 무료로 사은품으로 갑니다. 그 혜택도 잊지 마시고 요즘 면역력 개선, 그리고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피로회복에 정말 파워앤K3만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좀 골프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골프 얘기는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에피소드 있나요? 두 분 골프장 많이 다니시니까. 아니, 얼마 전에 한번 있었어요. 뭐예요? 뭐요? 명민지 씨가 또 날 팔아! 뭐 같이 라운드 팔아봐! 마음껏 팔아! 그게 아니라 이제 공을 치면 네. 이제 그 페어웨이라고 해서 중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막 떨어져요. 그럼 공이 하나가 5,000원짜리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요. 숲에 가서 이렇게 막 찾는 그치, 거예요, 다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치고 있으니까 캐디는 한 명이고 사람이 네 명이니까 다 못 들보잖아요. 자기 공을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에 집착하네, 명민지 씨는. 아, 그거 비싸니까. 되게 비싸니까. 그래서 막 찾고 있는데 명민지 씨가 이제 너무 급했나 봐요. 공 찾는 척 하면서 저기 어색한 데 가서 이제 그 작은 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돼요? 아, 그래도 돼? 아, 걸음 주는 건가? 걸음을 주는 그런 어이없네. 아니, 이런 거 남의 스포츠라고 하지 않았어? 아, 이거 쉽지 않네. 또 매너네. 아니, 화장실에 다니는 게 아니니까. 아, 또 숲을 가서. 네, 엄청 못 참아요. 숲을 가서.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돼. 나무에 걸음을 주듯.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서 어슬렁어슬렁 하니까 캐디는 공 찾는 줄 알고 도와주려고 간 거예요. 도와주려고. 이렇게 가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캐디가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쵸 그쵸 여기서 고객님. 드라이버 꺼내시면 안 돼요! 드라이버인 줄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 아? 그 뭐야? 6번 아이언이야 뭐야? 거기 소프라에서 드라이버 치면 안 돼요. 아유 드라이버 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드라이버 치시면 안 돼요. 아유 드라이버 아니에요. 여기 앞으로 차는데요. 아 되게 센스 있다 캐디가. 그래서 깜짝 그런 경우가 많은 거지. 아 너무 급하니까. 네 너무 급하니까. 아 근데 또 대단한가 봐요. 잠깐만 그 골프장 가서 골프 다 치고 나면 샤워해요 안 해요? 하죠 하죠. 해야죠. 아 샤워실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못 하는데 뭐 풀렸는지 모르겠네. 근데 원래는 하죠. 사우나가 있어요. 사우나가 엄청 좋게. 엄청 좋아요. 스파처럼 돼 있고. 그리고 골프를 여름에 치면 땀이 왜냐 밖에 그쵸. 나가서 5시간 있으면 진짜 덥잖아요. 피부 엄청 상한 것 같아요. 맞아요. 샤워를. 그러면 또 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는 또 화장 막 하고 뽀송뽀송하지. 근데 이제 치고 나서 이제 샤워 딱 하고 나오면 또 그 사람이 어떤 진정한 모습들을 각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 다 챙겨가던데 막 고데기까지 챙겨가던데. 그러니까 그냥 생으로 나왔어. 샤워하고 미쳤어 다들. 그러니까 샤워하고 그냥 생짜로 나왔다. 그럼 이제 약간 관심. 아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오늘 여기 끝이야 끝이야. 밥도 먹지 마 그냥 가. 술이나 먹어 빈대떡 술이나 먹자 이거고. 만약에 나오는데 6시에 들어갔는데 뭐 7시에 나온다. 이러면 이제. 풀 세팅 다시 하고 나온 거예요. 옷을 아예 새 걸 다 가져간 거예요. 골프에서 다 벗고 갑자기 그냥 뭐 강남 가는 것처럼 하고 나와. 그럼 진짜 썸 진짜 생기겠다. 그린라이트지. 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치. 나 혼자 우리 남편 없이. 아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살다 보면 한 번쯤 해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근데 그 팀은 그럼 우리 머리 어떻게 너네가 올려줄래? 남편분들 보고 올려달라고 하세요. 저는 스크린 골프를 좀 쳐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스포츠를 진짜 좋아해요. 정말요? 저는 진짜 의외잖아요. 저는 보드 그리고 서핑 우리나라 예전부터 그런 스포츠를 진짜 좋아하는데 운동신경도 있어요. 뭐 타는 걸 되게 좋아하네요. 타는 거 좋아하고 저희 아빠가 운동선수였어요. 야구선수. 아 정말? 약간 운동신경이 약간 타고났어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 갔을 때도 놀라더라고요. 근데 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반복적 저는 좀 액티브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걸 왜 해? 라는 딱 느낌이 들면서 약간 골프에 대해서 딱 그게 마음이 없어졌는데 필드는 스크린 골프와 다른가요? 뭐 그러니까 저도 있나요? 원래 축구파였는데 이제 골프는 조금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진입장벽이 높은 게 어느 정도 잘 쳐야지 이게 안 들어간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고 처음에 연습하는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처음엔 재미없죠. 그게 좀 의외. 오래 걸리는구나.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골프가 붐이 아닐 때 20대 한 중후반쯤에 골프를 이제 좀 배우려고 개인 레슨까지 심지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운동신경이 정말 없어요.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골프가 뭔가 그래도 좀 정적인 운동 같아서 배워봤는데 그때 이제 저를 가르쳐줬던 코치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썸 탔네. 썸 탔네. 탔어. 썸 탔으면 계속 배웠지. 근데 자꾸 야한 농담 같은, 물론 일부 그런 분이시겠지만 자꾸 야한 농담 같은 거 하시고. 예를 들면 뭐 야한 농담 뭐. 제가 이제 아 너무 허리가 아프다는 식으로 혼자말로 아 허리 아프다 이렇게 했는데 허리가 왜 아파요? 막 뭐래 밤에 도대체 뭘 했길래 허리가 아프냐. 뭐 이런 식의 농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골프라는 섬뜩한 운동. 섬뜩한 거 아니에요? 진짜 맞춰서? 그리고 또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누군가에게 자세 교정을 계속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신체가 접촉될 수밖에 그치,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결혼하기 전이어서 그러지 지금이야 뭐 너무 환영이지. 그때는 너무 싫어. 그때는 처녀고 아, 너무 부담스러운 맞아요. 거예요. 아, 그 일부러 그렇게 노리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아, 그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거는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딴 거 가르쳐 주려고.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러면 여자 코치를 구하면 되는데 내가 또 그러진 않았어. 아, 참 어려워. 이 문제도 어려운 거 같아. 아,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는 또 여자 코치들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맞아요. 남자들이 좀 많이 치고. 아, 지금 여자 코치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 두 분은 여자 저희는 코치... 여자 코치를 찾고 있는데. 아, 뭐야. 이게 한번 배우는데도 레슨비가 되게 많이 들던데? 그렇죠. 매달 뭐 한 거의 100만 원 정도씩은 고정적으로 필드 나가는 거 말고도.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엄청 고가의 그런 레슨비고 그 정도까지는 안 들고 한 뭐 50만 원 정도. 근데 어차피 연습장도 비싸요. 저는 다 돈이네. 단 한 분도 안 받았어요. 아, 진짜요? 저는 유튜브 독학으로 네, 유튜브로 보고 그리고 명민준 씨가 저보다 한 2년 먼저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알려줘 가지고 치고. 네, 그래서 사실 막 골프라는 게 너무 돈 들여서 치고 맞아.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아껴서 다 돈이네 들어보니까 필드 나가서 거기 나가서 이제 화끈하게 쓰고 와요. 그래서 많이 못 나가요. 한 달에 많아야 한 번? 많이 못 나가요. 그치 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다 제각각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혼자 아저씨인데 젊은 여자 두 명이랑 같이 쳐. 세 명이서. 그건 왜 그러지? 그건 뭐예요? 그 두 분은 주로 술집 여자인 경우도 아 그래 낮에 술집 여자들이랑 그렇게 골프를 많이 치는 TC를 경우에. 주고 그냥 아저씨가 혼자 나가서 치기는 친구들이 다 시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혼자... 돈은 있어. 돈이랑 시간이 있어. 그럼 이제 술집 가가지고 TC 주고 아침에 그냥 데려가가지고 그냥 같이 치는 거야. 그럼 그냥 나이스 사이 옆에서 응원해주고 그냥 아니 걔네들도 어느 정도 치는 치고. 애들 데려가는 거지. 아예 모르는 사람들 데려가면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정도 시간과 돈과 여유가 있으면 골프 웬만하면 치거든요. 잘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치는 애들 데려가가지고 그러고 그리고 아까 골프 브랜드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에 이제 골프 브랜드 20, 30대 겨냥해서 나온 것들 중에서 그 마케팅의 일환으로 그 술집에 맞아. 나가시는 분들한테 그걸 쫙 돌려요. 아, PPL처럼? 네. 아 진짜? 돌려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인스타에 태그 걸어서 사진 네, 올려요. 그게 효과 제일 좋대요. 아 진짜? 그래서 그거 입히고 그분들은 이제 인스타 어쨌든 간에 예쁘장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이분들이 뭐 룸 나가는 거 모르니까 팔로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다 주고 해가지고 입히고 그걸로 이제 PPL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다. 네. 걔네들이 입은 거 보면 너무 예쁘니까 내가 입어도 그럴 거라고 착각하거든. 전혀 신세계. 다른 뜻이 나오지. 신세계네. 이런 얘기는 진짜 신세계네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좀 친하게 지내봐요. 아, 재밌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저희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 안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저희 타수 어떻게 줄일까? 어떻게 치면 멀리 나가나?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나? 뒷땅 안 치고 어떻게 하면 잘 이런 얘기만 진정한 그래. 골프인의 자세로 두 분이 어쨌든 골프를 즐기고 계신 거죠? 네, 저 완전 골퍼거든요. 네. 골퍼. 네. 근데 진짜 골프랑 안 어울리거든, 둘은? 아! 골프랑 그렇잖아, 약간 어울리는 게 어딨어요. 족구 아니면 그런 거 되게 잘 어울려요. 아, 그런 것도 해요, 저희 주말에. 안 돼, 정말 골프채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잡으면 폼이 나요. 아, 그런 거네. 명민주 씨 오늘 뭔가 의상도 아, 저 이거 골프예요, 이거 이거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만 쓰는 모자. 그러니까 골프 옷인데 되게 멋있네. 요즘 약간 이렇게 다 이렇게 캐주얼하게. 일상복과 골프복의 경계가 좀 무너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저씨들이 등산복을 그 일상웨어로 입었었잖아요. 그건 좀 이상해. 약간 그런 거를 완전 좀 영하게 나와가지고 아저씨들이 조금 이제 등산복보다는 골프웨어를 그냥 일상복처럼 입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졌죠. 신발 이런 것도 나이키에서 골프웨어로 나오는 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평상시에 신고 다녀도 돼. 경계가 없어요. 네. 골프를 정말 사랑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혹시라도 좀 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하다가 뭐 많은 골프인들 순수하게 골프만 치시는 분들에게 또 약간 신뢰가 될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긴 해요. 오늘 불편하신 내용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 근데 본인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네. 우리는 골프를 안 치는 사람 입장에서 왜 자꾸 골프를 치면서 생기는 그런 잡음 같은 게 왜 생기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맞아. 그렇다라는 말만 들어서 너무 그게 안 좋게 포장이 돼서 그렇지 그 못 믿겠으면 뭐 남편이랑 같이 나가면 돼요. 그러지는 말자. 같이 나가면 돼요. 근데 저는 골프를 치러 갔을 때 이렇게 많은 추억들이 생기는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나는 그냥 진짜 골프만 치는 줄 알았어. 이게 딱 칠 때 홀마다 또 어떤 데는 사진 작가가 있어요. 아, 숨어 있어요. 직사가 있어요. 전문 그래서 직사. 저희가 치는 거 모르는데 찍어요. 그래서 나올 때 우리가 놀이기구 타고 나오면 그래. 아, 이러고 찍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만 원. 골프 딱 치는 장면을 찍는 게 되게 멋있어. 갖고 싶게 되는 그리고 얼마 받아요? 만 원, 2만 원 받는 거. 그럼 사진도 딱 걸어놓으면 그거 장사 잘 돼요. 엄청난 엔터테인먼트가 숨어있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시장도 여러 가지 여기에 다 관여돼 있고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불편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재미로 그냥 재미로 여러분들 궁금해서 불편해지지 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경험한 게 아니고 아, 다 들은 거예요. 저쪽을 다 들은 거예요. 개나소나 골프팀이 저희는 진정성을 가지고 개나소나 골프TV도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저희 또 그럼... 얘기하면 또 세 명 또 늘 떠나고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죠. 뭐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이야기 있다면? 아, 저희는 진짜 찐 골프를 치고 혹시 골프에 관심 있는 분들 네.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필드나 아니면 스크린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아, 진짜요? 연락 주시면 아, 진짜? 찐골 아니 사심 골프잖아. 너 또 와가지고 아 허리 아파. 너 빼고 단톱밥 만든다. 가장 피곤하니까 여기 체력이 완전 저질 체력이거든요. 아 진짜요. 힘듭니다. 이런 분들 연락 주지 마시고 정말 골프를 사랑하시는 네, 골프 러버들. 흑보목 하나 드시고 오시면 저희가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싹 가능이죠. 식사로. 네. 뭐 하나 드시고 오시면. 그리고 떡도 들고 오시면. 아 네. 개나소나 골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정TV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